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라.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라. 한 믿음의 과정인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빛이 필요하지만 현 시대에는 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죄악의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대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역할, 즉 빛의 역할이 꼭 필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음주로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유발되고 있어요.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면 자기만 죽거나 다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에 탑승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게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수많은 음주자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사상을 내는 그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렇게 얼핏 뉴스를 보니까 뭐 음주운전이 대단히 강화됐다고 그래요.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이제는 무조건 걸린다는 거죠. 이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제는 그 음주하다가 적발돼서 한 것이 몇번 되면은 이제 많은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음을 인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간경변, 간이 잘못돼서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게 눈으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살인, 자살, 강간, 강도, 방화 이런 것들이 전부 술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술주정뱅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관계없이 전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술 취해서 문제되는 그러한 일들이 죄라고 죄 인식이 없고 마치 자랑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최소한. 이 진노는 주님의 지상 재림을 할 때의 진노를 사실은 얘기하는 것인데 대환란의 진노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지옥불 진노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옥불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죠. 우리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면류관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받는 것이.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 동반됐을 때그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견딘 사람이 받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죠. 교회들이 전부 어두운 가운데 있어 정신없이 잠들어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비진리가 난무합니다. 비성경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인지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또 기도원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활동을 많이 하죠.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 그것을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믿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로 가득 찬 현대의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야 하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 내용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특징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걱정되는 것은 바로 영이 거듭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자기의 영이 살아나지 않고 즉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렇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43년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했어요. 찬양대도 하고 어린이들도 가르치고 대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활동도 하고 많이 했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행위만 하였을 뿐이에요. 그 일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다고 그러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에 가나요? 교회 다니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출석하면 자신이 무슨 하나님의 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오해예요. 대단한 오해. 그뿐만 아니라 인생을 선하게 살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래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가느냐. 천당에 가느냐. 그런 사람이. 그런 말씀도 역시 성경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위안하고 있는 것이죠. 어저께 그 거리설교를 하다가 옆에 그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아이들이 4명이 이렇게 신호등 있는데 서 있어서 제가 얼른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하나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면서 탁 돌아서요. 그래 너는 하지 마 하고 세 사람한테 전하는데 웬 아줌마 두 사람이 오더니 글씨 쓴 사탕 봉지를 막 나누면서 너 우리 교회 다니네? 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걔네들한테 얘기해서 자기 우리 교회로 걔를 끌고 오기 위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아이들 4명, 아줌마 2명. 그래가지고 사탕을 나누면서 너 우리 교회네? 아니, 내가 지금 얘네들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늘나라 가라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한테 말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아이들도 뭐 자꾸 하나는 안 듣는다고 하고 둘은 그 아줌마들하고 얘기하고 사탕 받고 뭐 그런데 그 한 명이 걔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계속 그래 너만 들어.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4명이 떠들고 있는데 어른 둘 아이 둘하고 얘는 그걸 그대로 눈을 감고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훌륭한 어린이다. 너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너 같은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교회만 다닌다 그러고 다 지옥 가는. 아주 당신들 말이야 사탕을 나눠주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더니 뭐 저쪽으로 가면서 중얼중얼하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어딨냐 그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했다. 아 그분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이렇게 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유튜브 설교 방송들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여기저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 것도 듣고 그 다음에 일반 감리교 장로교에서 유명하다는 목사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냐 그 얘기죠. 아,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하늘나라 가느냐 그 얘기죠. 가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무당한테 가도 감동받고 무당이 작두 타도 감동받고 그 무당도 감동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감동받아요. 다 감동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무슨 인간의 그런 어떤 느낌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매일 그 시간 낭비하고 낭비하는 겁니까? 그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죠. 목적이죠, 목적. 자신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요. 그 만약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듣는다 그러면 그거 괜히 헛수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 그럼 영적으로는 왜 성장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의 멸망으로 향하는데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게 임무 끝이에요, 기독교인이.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더 되면은 자신에 관한 영적인 문제, 은혜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가장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을 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 그거 필요 없어요. 설교 듣는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출석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확신하고 있나요? 확신하고 있나? 확신해야 된다 그래요.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믿지는 않으면 그 시간에 다른 거나 있을 텐데요. 만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럼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출석 인원수 많은 교회, 큰 교회 출석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나요? 사람들 보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예, 저기 교회 다닙니다. 그러고, 큰 교회 다니는, 아, 거기 아시죠? 거기, 시내. 예, 만 명 있는 교회. 우리 거기 장로님 가운데서는 국회의장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많고, 이렇게.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경찰국장도 거기 다니고 그럽니다. 그 교회 다닙니다. 큰 소리를 쳐요. 좀 목에다 힘 주고, 거기에 제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마귀가 사람을 몰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가 관장한다고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입니다. 아,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 녹화가 잘 안 됐다고요? 방에, 전파방에. 거기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녹화가, 소리가 녹화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녹음기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가 전화 왔는데, 아 목사님, 지난주에 무슨 중요한 설교인데 그때 전파 방해가 있었네요? 그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방해할지 모르겠네. 출석, 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교회는 출석 인원이 뭐 5,000명이다, 10,000명이다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그게 뭐냐면 나는 사탄의 교회 다닙니다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클 수가 없어요. 1,000명 이상씩 뭐 10,000명 이렇게 5,000명 되질 않아요. 아유 성경을 보세요. 그런 게 있나. 하나님의 편이 몇 명인가. 과거에 온 이스라엘 반대도 선지자 혼자 나서서 난리치죠. 그 사람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몇 명. 예수 그리스도 제자도 12명. 거기에 모인 사람들, 기독교 교도들, 크리스천들이 적어도 그 당시에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돼서 해봐야 뭐, 만 명에서 뭐, 이렇게 될까? 5,000명만. 그렇게 많이, 돌변을 일으키시면서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그런 것이에요. 그 보면 알아야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아야지. 그 사탄이 많이 몰아주는데 보면은 거기에 교회 운영하는 거 보면 그냥 알 수 있다 그죠. 그건 영적인 사람만 알지요. 영이 거듭난 사람만 아는 거. 거듭나도 성장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만이 아는 것이. 로마서 10장 90절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그 영이 아담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고 쉽게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게 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또 교회에서 헌신한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또 무슨 내용인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그들을 봐도 그런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 마음으로 뭘 믿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산상설교를 믿어요? 주기도문을 믿어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 세상 우리 모든 사람이죠. 끝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내가 벌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것이란 말씀이죠. 그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 얘기죠. 어린아이부터 시작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그런 거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또 그 믿어도 내가 지식적으로 믿느냐, 이 머리로, 머릿속에 뇌로 생각해서, 아, 그래, 공부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믿어.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마인드가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트로. 마음으로 믿으리라,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자신을 그분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으며 어떤 사실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믿고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지만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서 거기에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말하는,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자동 고백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죠. 마음에 생각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의 생각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그 면도사 얘기를 했죠. 이거 뭐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 면도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도사 얘기. 남자들은 잘 알아요. 여자들에게 적합한 걸 또 하나 찾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믿을 수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의 재림까지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든지 베레베거 다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다 믿을 수 있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알아 그런 거.
그런 거 모르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어 그분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맡겨드릴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 맡겨드린 사람은 틀려요. 맡겨드린 사람은 틀려.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벌써 틀려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대충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백이 자동 나와, 이게. 저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놈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벌을 받아야 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정말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한다고요. 자기 입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은 지옥불의 심판만은 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그런 한 가지밖에 없이 그 누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창조주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인.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기 싫으면 말을 하고.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기 행위에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즉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어떤 실력, 그리고 헌신, 무엇인가 종교 행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10년 아니라 70년 이상을 새벽 기도 다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로. 야, 저런 사람이 하늘나라 안 가면 누가 가느냐. 마음도 착하고 새벽 기도도 50년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대로 가야 하나님, 그 심판주가 정해진 커트라인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넘어야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실력 있으면 뭐해. 해당 학교에서 내는 시험 문제에 합격해야 합격이죠.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요. 종교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서 자기 행위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는 거짓 믿음에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연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정말로 그 영이 살아났다면, 즉 구원 받았다면, 그것이 또 성령 받았다면 다 같은 말이에요.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것도 진리 같고 이것도 많고 교회면 다 비슷한 교회고 성경이면 다 같은 거야. 천만해요. 천만해라고 얘기죠.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진리로 인도하신다. 바른 성경으로 인도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그죠? 그럼 인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면 아니거나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인도될 사람. 앞으로 인도될 사람. 어떤 시간을 좀 주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가지고 그 길로 가도록 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후자는 대단히 적다, 그 얘기죠. 확률이. 확률이 적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 안에 구원받은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아, 그거 다 여러분 경험해보서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된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님께 간구드렸더니 성령님께서 넌 그 자동적으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 방향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인도하신 것이에요.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왜냐? 내가 이렇게 우리 모든 집안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뭐냐? 아, 심각한 거였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다른 사람은 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 교회인지 아니면 성경대로 믿다가 배교해서 자기 멋대로 교회 만들어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인지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거짓과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정확히 알려줘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알려달라고 하면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말 안 하고 관심 없으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두 번째, 죄를 멀리하라. 죄를 멀리하라. 성별된 삶이죠. 성별된 삶.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마귀는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사람 환경을 조성해서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자신이 구원받았으면서 그런 환경과 처지를 모른다고 하고 감지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으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몰고 가요. 다른 데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거를 모르면 내가 믿음을 견지할 수도 없거니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은 당연하고 되어도 이것을 감지하고 마음속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언제고 쓰러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에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한 발은 주님 쪽에 딱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딱 놓고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이거 양다리 걸친다고. 이것은 말이에요. 사실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몰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른 성경을 쓰고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다. 그건 나중에 큰 충격이 온다는 것을 지금 안 왔을 뿐이지 언제 큰 충격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 아셔야 돼요. 썩어질 옛사람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옛 성품인 줄 알아. 썩어질 옛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으면 옛성품이 싹 버린 줄 알아요. 그걸 버리, 옛사람을 버리라니까 뭐예요? 옛사람이 바로 옛성품인 줄 아는 거야. 썩어진 옛사람이. 아니요. 옛성품 없어졌나요? 아니, 그대로 있어요. 아니. 그래서 없어졌는데 만약에 육신적이면 옛성품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없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옛성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 이 안에요. 그래도 이 옛성품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사람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옛성품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버럭해 못 준다는 말이 바로 그게예요. 이게 언제고 나온다 그게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원래 그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담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들림받을 때 그 아담, 최초 아담 형성된 그 아담 형상을 잊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분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고 해요. 세 사람. 세 사람.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아담이죠. 새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만의 욕망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날 때부터 썩어 있는 옛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으면 형제 자매들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진리를 얘기하라.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될 수 없죠. 그들이 미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미워한다고 얘기죠.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미워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는 뭐를 상징해요? 죽음이요 고통 아니에요. 그거를 살짝 자기는 피해버린다 그 얘기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십자가를 싹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또 복음 전파의 수치를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의 일들로 영광스러워하지만 대부분 곧 오실 주님을 바라지 않아요. 말로만 바라지 않습니다. 구원받고도 무덤덤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한다면 그게 뭐예요? 마귀가 성공한 거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왕의 뿌리니 이것을 흉내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돈 때문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십자가의 원수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실행했죠.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자기의 독자 이삭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별도의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견주는 것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이게 더 좋은데 아무래도. 하나님도 좋지만 이건 더 좋은데 이렇게 된 것이죠. 모든 시합에서 1등만 준다 그러면 그 2등 소용없잖아요. 소용없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 오실, 이게 재림 관련 구절이죠. 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 같이 내일이다, 모레다, 아니면 1년 후다 정하진 않지만 어느 때인지 모르게 거의 다 왔다. 얘기죠. 많이 왔다는 것이죠. 잠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셋째로,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라.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라. 현재 세상에는 수십 가지 성경들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성경이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현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변개된 거 알아요. 변개된 거 압니다. 아, 이거는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빠진 게 없음이라는 게 없대. 이 정도 수준까지는 기독교인들 한 3분의 1은 아는 것이에요. 3분의 1. 그런데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여전히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변개시킨 그 로마 카톨릭의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그게 뭐예요? 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지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하도 변개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앞과 중간과 마지막에 파수꾼 구절을 다 넣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신명기 4장 2절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중간쯤에서 잠언 30장 5, 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이는 내가 이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 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의 그의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약, 구약의 앞부분, 또 중간 부분, 그리고 신약에 골고루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아실 겁니다. 잘 알죠? 예. 알면은 이 말씀을 알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성경에 무엇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몇 개가 이런 것들이 줄쳐놓고 빨간 줄로 이게 빠져 있어. 자, 당신 성경 봅시다. 아, 야, 여기 신명기 4장 이전에 뭐라고, 잠언 30장 5, 6절에 뭐라,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뭐라고 나왔어? 이러면 보이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불의,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도 틀리고 그 틀린 믿음을 갖고 있고 하는 이 불의 가운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이 성경책이 맞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 킹제임스 개혁성경이 없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그래도 나를 인도해 줬다 하고 그거를 붙잡고 아직까지 버리지 않고 갖고 있는 그 사람들. 뭐가요? 진노가 정해져 있다 그 얘기죠. 진노가. 불의 가운데. 그런데 이것을 개혁성경이 이걸 알까 봐 불의 가운데 진리를 잡는 사람. 아, 불의한 가운데 진리를,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건 맞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불의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자기가 있으면서 그게 진리라고 끝까지 고집피고 있는 그 사람. 성경이 틀리면 말이죠. 완전히 뜻이 바뀌어버려요. 자기들이 진리인데 불의로 이것을 막는다 그 얘기죠. 그 자기들이 진리라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은 자기들이 불의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가운데서 진리라고 그렇게 붙잡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아, 자기 교회 지금 저 오라고 그러는 거야. 오든 말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해서 불인 줄 알고 틀린 성경인 줄 알고 계속 그걸 갖고 이 성경 갖고 있으면서 그 성경 갖고 예배드리고 자기가 그걸 읽고 사람 볼 때는 개역성경 안 볼 때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러면 그 나중에 진노가 있다 그 얘기죠. 그 사람에게 진노가 계시된 사람들이면 성경 변개자들 그리고 바른 성경인 줄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엄중해요. 근데 모르면 저 몰랐습니다 하고 이거를 할 텐데 알면서도 내가 이거 내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불의를 행하면서 이것이 진리로 고집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것도 진노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래서 심판 때 성경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온 세계를 우주를 경영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재판관들이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범인은 어떻게 해요? 범인을 법에 위배되는 게 몇 항 몇 조 몇 항 무슨 육법전서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몇 년 형과 벌금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때리잖아요.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그래요. 그걸 딱 제시하시면서 판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틀렸다고 그러면 그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법은 그대로 유효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38편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여호와니 뭐 여호와 삼만이 여호와 이런 모든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이름들 그거보다 더 귀중하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 신봉자라고 그러는 거야. 아, 신봉자도 좋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얘기하니까.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에까지 있다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사용한다는데요. 그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믿는다면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시키는 대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00년에 걸쳐서 42명의 사람들이 3개 대륙에서 각자 흩어져서 기록을 하고 모아놓으니까 다 뜻이 통하는 게 바로 성령님께서 관장하신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예언이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수행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100% 적중한 것을 보면 남은 예언과 모든 내용도 다 진리라는 것을 유추해서 갈 수 있어요.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다. 이렇게 답을 다 적어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분의 말씀은 오르며 그의 모든 역사는 진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왔어요 현재까지. 넷째, 성경적인 경배와 섬김을 시행하라. 성경적인 경배와 섬김을 시행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5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고 왜 이렇게 곳곳에서 정신 차리라.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배교는 어떤 사람은 배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는 것이죠. 배교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믿음을 포기하는 것. 또 이전에 가졌던 충성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이런 것들을 딱 포기하는 게 배교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믿음이 흐물흐물해졌어. 이거 배교라고 얘기죠.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무슨 혼자 돌아다니는 이것만 배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배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출석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은.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 사람이 모르면 가르쳐주시고 그 달라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바둥바둥하면 그래 살아라고 하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모형이에요. 재판이고 내 가정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신 그 범주 안에서 자기들이 사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배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배교한 지역교회들은 뭘 합니까? 복음 전파를 해요. 형식적으로 간단히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이제 배교한 교회들의 복음과 진리 전파하는 거예요. 배교한 사람들 특히 그 다음에 배교한 교회들이 뭐예요? 성경이 맞든 틀리든 관계없어요. 그거예요. 왜? 있는 것도 안 믿고 없는 것도 안 믿는데 뭐 다 안 믿는 건 똑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 바른 성경, 틀린 성경, 삭제가 됐던, 없음이 있던 관계 안 해. 그렇잖아요, 실제. 그럼 못하러 교회 다녀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고 놀지. 주의 첫날 쉬고 등산 가고 건강이나 위해서 낚시 가고 그러지. 골프 치고. 못하러 교회 와서 앉아있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얻는 게 있어요. 뭐 앞으로 나에게 오는 게 있어야 거기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오는 게 있어야. 선교사들을 없애, 선교사 또 설교자 이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선생을 두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교회 같은 데는 설교자 없어요. 목사가 없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물론 거기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지만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형제요 그거 멋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서 보면 민주적이고 아주 잘하는 것 같이 주님은 민주적이 아니에요. 강압적이고 철권 통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하는 선. 그렇기 때문에 목사한테 무슨 상처 입고 한 사람 다 거기 가면 기가 막힌 교회예요. 뭐 런닝을 입든 티셔츠를 입든 뭐 하든 관계없이 뭐 하지 경배 드리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서 배교해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조금 인기가 있어요. 뭐 자기 멋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브레이크 댄스 목사가 치면 아마 그거 신기하니까 거기 다 많이 모일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목사가 차력하고 무슨 작두 타고 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믿으면서 능력도 보고 말이죠. 거기 무너지게 모이는 것이 병 고치고 하면 진리가 되는 그러한 성경적 교리를 듣기를 거부한다. 그 배경 교회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아우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뭐 그리스도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식 재림에서 거기에 뭐 환난 성도도 해주고 야 복잡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인데 우리한테 머리 아프게 그렇게 안 한다 그러죠. 그래 하려면 하라 그러죠. 복음을 전할 때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신 그대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젊어서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하면 열심히 취직해가지고 힘들게 노력해서 조금씩 저축하고 그런 사람들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늦은 것 같아. 나중에 보면 쭉 대단하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어디 가서 젊은 기분에 봉급 타서 술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남는 게 없죠. 현명한 사람들은 틀려요. 벌써 삶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현명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하고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왕 믿으시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사실이 아닌 것에 넘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견고하고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일반 제도권 사람들은. 즉 꾸며낸 얘기를 너무나 신뢰하고 거기에 그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변개됐다 그러면 변개된 성경도 좋다. 아, 지옥 가는데, 아, 지옥? 아유, 나 그 차라리 지옥 갈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하늘나라 가든 지옥 가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경 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렇게 오토바이 계속 타고 다니면 언제 다리 부러지거나 병신되거나 사망한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고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포함된 것이에요. 고난을 견뎌내는 게. 좋은 것이 있으려면 견뎌내야 되죠. 사법고시 합격하는 사람 뭐예요? 남들 놀 때 그냥 머리에 띠두르고 여름에는 머리에 얼음 올리고 밤에 저녁 추울 때는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해가면서 잠옷가봐 바늘까지 여기다가 갖다 놓고 이러고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게 좋은 뭐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 거 사람 왜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길이라는 거.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하물며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 고난을 안 견디고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하겠다 그럼 마귀가 너무나 좋은 성격 갖고 있습니다. 아 당신은 너그럽고 그리고 아주 마음이 넓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인본주의를 잘 갖고 계시니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데려간다고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전도자 일을 하라고 했어요. 고난을 견뎌내면서 전도자 일을. 전도자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가르친다. 불의를 지적하고. 경배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겨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경배라고 하죠. 지금 경배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영과 진리로 경배. 영과 진리. 영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 영적인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받고 이게 거듭난 사람.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얘기죠. 경배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어야 된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 진리는 변화없는 거. 바른 성경을 얘기하는 거. 바른 성경. 바른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강론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바른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그 대상을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배를 받아주느냐 하는 그 말씀이 딱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경배 드릴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의 경배만 받는. 두 번째는 뭐냐? 바른 성경을 진리를 사용한 예배가 돼야 된다. 경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종교 형태의 의식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 보면 막 여기다 뭐 놓고 파이프 오르간 놓고 성가대 가운 놓고 다음 타자 나와 그러면 바이올린 사중주하고 뭐하고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틀린 성경 갖고 한 10분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 형식 의식 그 자체 그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으시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아유 저거 지금 자기 교회라고 막 거품 품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 사람이 뭐 많이 있나요? 없죠. 별로 없죠. 극소수죠. 극소수.
차라리 가서 우리 교회 갑시다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좋게 얘기해서 데려오면 더 많이 데려오죠.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뭐예요? 순종과 섬김이에요. 너는 인류를 구원시켜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통당하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섬겨는 표정으로 발을 다 씻으시고 자기가 아주 죄인이 돼서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죄인이 돼서 뱀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시고 말이죠, 혼의 제물을 다, 혼까지 제물로 다 드리시고 이래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게 순종과 섬김이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 영적으로 높은 생각이다 하는 이 일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유튜브 이거는 뭐냐면 왔다가 아 요거는 좋은데 하고 싹 듣다가 아니면 나가자 막 욕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해. 그러면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근데 나를 존중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불만이야. 그리고 안 맞아. 모든 게요. 그리고 주님도 원하질 않아 그런 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대속적인 죽음, 주님의 죽음,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것을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장해야죠. 성장하고 쭉 하다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온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뭐예요? 아, 이건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딱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게 벌써 마귀가 여러분들 한 번씩 툭툭 쳐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찔러도 계속 찔릴 수 있는 사람인가? 찔러가지고 탁 치면서 자기의 믿음을 견지해서 뭘 나가는 사람인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씩 다 찔러봐.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뭐 오해도 하고 막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원망도 들고 시기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다 찔러봐.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찔러가지고 반응을 팍 해가지고 그걸 거부하는 거는 놔두고 나머지를 모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 없는 교회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반드시 있어요 그거에. 그거 항상 대비하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 전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되는 귀중한 말씀, 훈계를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장 미카엘도 마귀와 논쟁하고 다투면서 마귀의 권세를 함부로 모독하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함부로 마귀를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면 크게 당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에요.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채가고 여러분의 가족을 믿음에서 다 하나씩 끌어내려요.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놔두고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 탁탁 깔굴리 해가지고 탁탁 끌어내요. 그리고 건강을 해쳐. 그 다음에 건강을 해쳐. 아유, 내가 이 아픈데 어떻게 몸이 건강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장 주된 목표고 행위예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습니까? 초원에 사자가 쭉 얼른 말도 있고 누우도 있고 하는데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놈 그 무리들 안으로 들어가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사자가 노리는 것은 딱 한 마리예요. 딱 한 마리. 내가 어떤 그 눈빛이 대단하죠. 사자나 호랑이 이 맹수들은 딱 보고서 아 누구 딱 찍어요 벌써. 그러면 거기만 주시하지 다른데 일체 신경 안 써.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그 옆으로 접근해서 살근사근하다 도망가면 맹추격해서 그걸 덮치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목표를.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다. 마귀가 지금 나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변치 않고 꾸준히 어떤 상황에서도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받을 것,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 그 위에 천년왕국. 그래,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100% 걸려든다. 100%.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쓰러지지 않으면 믿음이 정체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위치 됐다가.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10년 아니라 20년 아니라 30년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성, 면류관, 세율사람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벌써 틀려요. 삶이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오늘 말씀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유튜브의 청취자들은 잘 이해 안 가는 것이 많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라. 바른 성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바른 성경으로,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견지하라는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늘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